저는 태아의 스펙스까지 당신의 건강한 물 이야기 작가 정찬호입니다. 네. 저는 대전대학교 교수이고요. 학교에서 이제 물의 수질, 물과 건강과 관련한 이제 강의 네. 또 연구를 거의 지금 한 25년 정도 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년간 물과 관련된 그 프로젝트 또 논문도 쓰고 또 연구도 하고 강의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뭐 많은 내용들 중에 일반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 물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뭐 수질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만 좀 모아서 그러니까 교양서적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은 그럼 처음에 물에 대해서 이렇게 20년 이상의 시간을 연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물과 이제 그 광물과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수질이 어떻게 변하는가, 또그 사이에 또 유해 성분이 또 어떻게 없어지고 또뭐 제거되는가, 뭐 이런 연구를 제가 했어요. 그런 학위 논문을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제 그와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저희 대학에 한의과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과 대학의 또 교수님과 같은 또 공동 연구를 하면서 물과 건강 이런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게 됐죠. 그럼 어렸을 때부터 약간 물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아, 그렇죠. 이제 뭐 물은 사실 이제 모든 생명에 이제 꼭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몸에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우리 인체의 70%가 물인데,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저 어머니 태아에서 태아는 거의 98%가 물이에요. 그 태아 저기 양수가. 그래서 이제 양수 속에서 태아가 이제 성장 10개월이 지나면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신생아 때는 90%가 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 한 70%.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고 돌아가실쯤 되면은 수분이 50%까지 줄어들어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이제 주름지고 이렇게 살이 그렇죠. 빠지고 하는 것들 다 수분이 날아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체에 우리가 오래 장수하고 건강하다는 것은 인체 수분이 70% 정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은 우리의 건강함과 장수의 비결이 되죠. 70%. 그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나이 들면은 이제 수분이 줄어들면서 주름도 많이 생기고 뭐 건강도 이제 안 좋아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이 물과 젊음의 관계는 어떤가요? 뭐 요즘 이제 외모도 경쟁력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뭐 같은 나이대라도 뭐 이제 50대면은 보통 은퇴할 나이 뭐 이렇게 되는데 50대라도 자기가 갖고 있기에 따라서는 뭐 40대를 볼 수도 있고 더 젊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주변에서 그분을 생각할 때 나이는 50대지만 외모라든가 뭐 이런 활동하는 게 40대 같이 활발하다. 그럼 그분에 대해서 더 신뢰가 가겠죠. 더 믿음이 가고. 그래서 이 젊음의 유지는 그 피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다. 피부 건강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와이즈만 연구소의 결과를 보면은 하루에 피부가 36억 개가 없어지고 그런 게 사라지고 또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죠. 재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의 건강이라는 건 결국 이제 피부의 재생. 근데 피부는 세포지 않습니까? 세포로 그렇죠.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의 9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분한 물을 마시고 좋은 물을 마시냐가 또 피부 건강에 중요한 요소고 피부의 노화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은 피부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노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외선. 자외선에 노출되면은 피부가 손상이 나고, 그쵸. 그다음에 그 자살세포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세포 스스로 죽는 거예요. 자살세포.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피부를 보면은 손과 얼굴은 많이 이렇게 늙고 주름지지만은 그쵸. 속살을 보면 굉장히 깨끗하셔요. 그거는 이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외선 자외선이 노출에 차단되는구나. 차단된 거죠. 그만큼 이제 자외선이 피부 노화에 크고. 근데 두 번째는 그 활성산소가 피부 노화, 뭐 피부 노화뿐만 아니라 활성산소가 모든 질병의 원인인데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되면은 이제 피부 노화가 진행이 되죠.
그런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하루에 2리터 물 마시기입니다. 네. 왜 세포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0%가 네. 그래서 물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유럽의 그 노화 방지 학회에 회장을 역임하신 네. 콜라도 조사서 박사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네. 이 노화는 우리가 받아 필연적으로 받아야 될 운명이 아니다 하고 부정을 하신 거예요. 예. 노화는 극복할 수 있다. 네네.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2리터 물 마시기다. 2리터 물 마시기. 예,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예. 그 2리터라는 게 뭐 과학적 근거가 좀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2리터라고 모든 사람에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 체중에 네. 30ml를 곱하면 네. 보통 자기가 마셔야 될 물량이 아. 물이 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kg다 네. 체중이 그러면은 2.1L. 네. 아.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인 경우에는 뭐 네. 50kg다. 네. 그럼 1.5L. 이제 자기 체중에 따라서 네. 마시는 물의 양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신다는 거는 네. 마시면 또 그만큼 배출이 일어나요. 그래서 물이 계속 네.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네. 마시면 또 배출이 되고 마시면 배출. 그래서 네. 배출되면서 몸에 있는 모든 이 노폐물을 네. 바깥쪽으로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몸에 노폐물이 쌓여서 이게 이제 독성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몸에서 빠져나간 물과 네. 내가 마셔야 되는 물이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게 보통 네. 이제 자기 체중에 30ml다. 그래서 이제 보통 60에서 예. 70kg로 보고 네네. 2리터를 이제 평상시로 그렇죠. 얘기하는 예. 거군요. 예. 그럼 이제 2리터 물 마시기를 하면은 이게 뭐 동안이 되고 이런 건가요? 피부가 깨끗해지고?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피부, 네. 저 세포의 네. 90%가 물이고 네. 체중의 그 70%가 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을 마신다는 것은 네. 인체에 이제 수분을 공급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대사,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면서 인체에 노폐물을 계속해서 걸러내는 거죠. 인체에 노폐물이 쌓이면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요. 피부도 네. 뭐 이게 칙칙해지고 모든 이제 부작용, 그뿐만 아니라 네. 이제 뭐 혈액순환도 문제가 네. 되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이제 이 질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심장에 부담이 가요. 아.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피가 끈적하면은 네. 혈액순환이 안 돼요. 아. 그러면 이 심장이 계속 또 힘을 많이 써야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게 1년이 아니고 뭐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심장에 무리가 주면은 네. 심장병이 빨리 올 수가 있죠. 아. 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물 마신다는 게 수분을 내가 갈증이 나니까 네. 목이 마르니까 수분을 보충한다는 뭐 그런 의미를 넘어서 네. 이 물 마신다는 거는 우리 모든 그 병의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네. 뭐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네. 혈액 순환을 좋게 해서 그 다음에 심장병 부담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오늘 드릴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럼 혹시 그 이제 사람의 그 얼굴을 보고서 이게 네. 이 사람은 좀 물이 부족하다 이런 걸 알 수도 있나요 혹시? 아 있죠. 어떤 네. 그 물이 부족하면 이제 뭐 얼굴에 나타나는 게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일단 네. 제가 학교에 학생들하고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네. 특히 여학생들이 물 마시는 게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죠, 그렇죠. 안 마시죠. 네. 네. 보통 보면은 1리터 미만이 그러니까 보통 1.5에서 한 2리터 여학생들은 몸무게 한 50kg 뭐 네. 그 원절이니까 네. 그럼 한 1.5리터 정도를 마셔야 되는데 네. 1리터도 채 안 마시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루에 한 잔도 채 안 마시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네. 그런 학생들 보면 피부가 네. 좀 푸석푸석해요. 아. 그리고 항상 피부에 뭔가 이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물어보면은 네. 물을 마시는 게 적어요. 물량이 적어요. 네.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것만 해도 약간 피부 트러블 가라앉고 이런 게 그러면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죠. 그리고 물을 안 마시게 되면은 네. 변비가 있죠. 네, 그렇죠. 변비가 있고 소변을 잘 안 보다 보면 노폐물이 네, 쌓이니까 그쵸. 그게 다 피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제 미네랄과 물의 관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게 일단은 물에는 미네랄이 다 있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물에는 다 있죠.
그 이제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정수기에서 뭐 예, 필터가 예. 너무 좋아가지고 예, 예. 뭐 삼투압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미나리에 예, 걸러진다 예. 이런 얘기를 들은 예. 것 같아요. 이런 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예. 역삼투압이라 그러는데 네네. 아, 여기 물에는 항상 그 미네랄이 녹아요. 물은 왜냐하면 용매라 그래요. 용매 네. 모든 물질을 녹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설탕도 여기다 넣으면 녹죠. 녹죠. 소금도 녹죠. 그럼 물의 특성이 이제 물질을 녹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암석에 있는 미네랄도 뽑아내고 네. 공기에 있는 산소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분도 네. 녹여내고 그래서 이제 미네랄이 충분히 있는 물이 네. 좋습니다. 약알칼리성이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네. 미네랄이 우리 인체의 70%가 물인데 네. 한 4%가 미네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4%가 네. 이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거나 생성되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물을 마시든 음식물을 먹든 네. 어쨌든 그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보충을 해야 되는 네. 미네랄이죠. 근데 이 미네랄이 이제 인체의 여러 가지 대사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다 미네랄이 있어야 가능해요. 아~ 이 신호를 전달하거든요. 아~ 그 다음에 우리 뼈의 성장, 어린이 성장에 필요한 칼슘, 네. 인, 아연.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진대사, 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남성의 그 생식 호르몬을 네. 생성시키는 그런 아연. 네. 하여튼 그 모든 미네랄들이 네. 인체 대사라든가 여러 작용을 해요. 근데 정수기 물은, 네. 이제 정수기는 이런 개념이죠. 옛날에 과거에 우리가 수질이 좀 불안하고 네. 수질이 좋지 않을 때는 먹는 물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과거에 그렇죠. 뭐 몇십 년 전에. 네. 지금은 뭐 수돗물도 많이 좋아지고 했습니다만은 네. 그런 경우에 다 정수기를 설치해서 그 안에 있는 중금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물질을 네. 제거해서 깨끗한 물을 마신다. 네. 세균도 제거하고 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정수기가 출발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정수기 역삼투압 정수기를 통과하면은 네.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도 제거하지만은 네. 인체에 필요한 뭐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게 많이 녹아 있거든요. 네. 이걸 싹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체에 불필요한 중금속은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네네. 우리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물은 산성화가 돼요.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네. 수돗물이나 일반 뭐 생수나 pH가 7, 뭐 7.5 이렇게 약알칼리성이에요. 네. 근데 정수를 해버리면은 네. 6점대나 뭐 5점대 이렇게 떨어져요. 그게 이제 미네랄이 걸러져서 산성화가 되는 건가요? 네네. 미네랄이 있어야지 네. 이 중성이나 알칼리성을 유지하는데 미네랄을 제거하면은 산성을 바뀌어요, 물이. 아. 네. 그럼 이제 그런 미네랄이 부족한 물을 마시면은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나요? 네. 이 여러 가지 뭐 그동안 뭐 역학조사라든가 뭐 네. TV에서도 많이 반영이 됐는데 네.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장수하는 마을에 전 세계 네, 네. 장수하는 마을에 노인들을 그런 마을을 찾아가면은 네, 네. 대표적인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소식한다, 뭐 공기가 좋다 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네. 공통적인 게 뭐냐면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셨다. 아, 그분들이. 네. 그래서 이제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는 그룹과 네. 정수기 물을 마시는 그룹의 어떤 여러 가지 비교한 그런 실험들이 많아요. 그런데 미네랄 많이 풍부한 물을 마신 사람들은 그 정수기 물을 마신 사람보다 네.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도 더 빨랐고 네. 그다음에 이 적혈구의 활성도라든가 네. 그다음에 몸 안에 생성되는 활성산소 네. 이런 게 생성이 더 감소된다든가 여러 가지 차이를 보여주죠.